맞으며 빛나는 수행자 길을 가요. 굿모닝 해피풀 해피 만다라 토크쇼의 동희스님 황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뉴욕 무당원을 이제 개업할 오픈하는 날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뉴욕까지 오셔서 문화원을 개원하시게 됐는지. 그 우리나라가 예. 대한민국이 바로 태극이 전 세계를 행복하게 하는 깨달음의 중심이다. 그 일을 하면서 이것을 해피 뉴 코리아, 해피 뉴 월드,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그거는 뉴에 있다. 이제 새로움의 빛을 빛이라는 게 새로움이거든요. 그 빛을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데 뉴요크, NEWYORK, 뉴요크, 새로운 요크를 만들면서 미국이 해피가 된 것처럼 이제 21세기를 새롭게 치유하고 기쁘게 하고 성취하는 데는 뉴욕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그 형제들이 다 뉴욕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제 기존의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고 그래서 뉴욕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문화원에서 네. 앞으로 어떻게 이제 문화원을 운영해 나가실 건지. 저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 주로 있어야 되고 네.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그 뉴욕은 여기에서도 멤버들을 이제 기존 네. 사람들 그리고 모여서 같이 수행도 하고 기도도 하는 걸 이제 오늘 문화원 개원을 하면서 조금 구체화 시킬 거고요. 이제 그림도 그리면서 그래서 또 이제 저 천상 그 온라인으로 유튜브도 이제 같이 해나가고 네. 1년에 뭐 봄 가을로 하든지 이렇게 온 페스티벌을 네. 열면서 문화로 포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스님이 주로 그러시는 게 그 옴이잖아요. 네. 과연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옴에 대해서 좀 이해와 그걸 좀 인식을 좀 할까요? 더 오히려 예. 빠르죠. 왜냐하면 이 뉴욕이라는 데가 전 세계에서 꿈을 가지고 현실화시키는 예. 아주 해피뉴 새로움에 굉장히 그 앞서가는 트렌드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예. 그야말로 부처님의 빛에 대한 인연이 안 됐을 뿐이지 제가 이렇게 탁탁탁탁 인연돼 보면 이미 자기가 안에 구축이 되어 있고 네. 이 옴이라는 게 결국은 오는 자리고 열쇠거든요. 광명의 열쇠여서 그냥 닿는 순간 그대로 그냥 꽃이 피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그야말로 미국에서 뭐지 어떤 디자인이 먼저 이렇게 선풍이 되면 네. 빛의 바람이 오히려 쉽게 사람들이 전 세계화 하는 데는 동양의 깨달음을 서양의 물질화를 시키면서 이걸 해피 뉴 월드 은하수 은하계까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저기 그 요새 케이팝이나 한국 문화가 미국에 많이 상륙해가지고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는데 특히 이제 우리 오은 불교 문화잖아요. 네, 네. 그 서양은 여기는 기독교 문화고 그게 이제 그 차이가 좀 제 생각으로는 스님은 금방 퍼뜨릴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좀 인식을 그게 아니고 어떻게 이제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우리가 예.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어떻게 예. 인식이 아니라 예. 그냥 해가 뜨면 해와 달림의 광명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과 인연이 안 됐을 뿐이지 인연이 되면 벌써 그냥 아침에 그 해님이 뜨면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how about 뭘 어떻게 해야지 뭘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 일어나 시켜야지 이런 어떤 작업은 이미 20세기에 다 끝났고 21세기는 그야말로 광명의 시대여서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 옴이 바로 그 우주 광명의 풀이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딱 붙여주기만 하면 작동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고요. 인연법으로 이제 동희 스님이 붙여주는 동희 부처가 되는 동희 거죠. 동희 부처. 동희 스님이 옴 부처다. 옴을 붙여준다. 붙여주는 대로 뭐랄까 자기 깨달음이 붙고 해피가 붙고 생명이 붙어서 하는 모든 새로운 생활 라이프가 광명의 생활이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미국 분들이 많이 오시기로 지금 이제 초대가 됐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그 과연 이제 그 옴에 대한 거를 새롭게 네. 그리고 여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형상의 네. 그 옴을 보고 네. 많은 생각과 또 네. 호응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엊그제 여기 뉴욕의 불광사도 네. 가봤는데 이 전 세계가 지금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지고 옴의 문화에 광명의 문을 열다. 지금 아주 타이밍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호응이 대단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옴의 빛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 신부위를 새롭게 샤이닝하게 세탁도 하고 빛이 나는 그런 깨달음의 문화, 부처님을 통해서 새로운 운명 한번 해봅시다. 잘 되겠죠? 해피풀! 감사합니다. 이루어지네 빛나는 햇빛.